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여러분. 스노우 시뮬레이터! 눈치 오는 시뮬레이터가 끝인 줄 알았는데요. 또 업데이트가 되어 벌었던 것이었습니다. 꿀꿀아. 우리 썰매가 또 쓸모가 있을 거야. 저기 보니까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를요. 산타 할아버지가요, 뭐 펭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던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저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한 번만 걸고 안 했거든요. 가서 한번 산타 할아버지가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썰매도 용량이 표시가 돼요. 하하하하, 그 썰매.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아, 여기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자, 여기 오면 할아버지랑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아이, 말을 안 걸어주시네. 잠깐만요, 멀리 갔다 와야 돼요. 멀리 갔다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할아버지.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썰매가 부서졌지. 그리고 내 매직 펭귄이, 마법 펭귄이 도망가 버렸어. 누가 이걸 고쳐줄 수 있을까? 네가 날 도와줄래?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퀘스트를 이미 갖고 있구만. 퀘스트 취소하고 다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거라. 알았어요. 잠깐만요. 퀘스트를 취소하고요. 할아버지한테 다시 말을 걸면 친구야. 그거 내 썰매야. 아버지, 다시 왔어요. 그래. 날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럼요. 그렇구만. 내가 자네 퀘스트 로그를 업데이트 시켜놨네. 산타의 매직 펭귄을요 찾아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되나 봐요. 산타 할아버지 매직 펭귄이 어딨지? 열 마리나 찾아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 매직 펭귄이 어딨지? 산타 할아버지 매직 펭귄을 찾아주래요. 아니, 열 마리나요? 열 마리나? 한 마리 또못 봤는데? 돈 모으면서? 그리고 50만원짜리 여기 집,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8번 집이요. 8번 집에, 펭귄이다! 펭귄 주세요! 펭귄 주세요, 펭귄! 펭귄 내놔, 이 녀석아! 펭귄 내놓으라고! 아, 라이트닝 스톤! 짜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 아, 여기 또 있다! 아닌가, 이게? 아, 산타 할아버지 매직 펭귄 받아야 되는데. 야, 펭귄 내놓으라고! 야! 야, 펭귄 내놔봐! 펭귄 없는데요? 어떻게 찾아요? 펭귄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 녀석이 펭귄 잡고 있어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아, 펭귄 내놓으라고, 이 녀석아! 아, 펭귄 안 내놓네. 왜안 내놓지? 펭귄! 친구야! 친구야, 이거 내 거야. 친구야, 이거 내 거라니까? 너는 못하, 친구야. 내 거라고, 내 거야. 안녕! 안녕! 펭귄 찾아야 되는데, 펭귄 열 마리를 찾아오라는데, 펭귄이 어딨지? 열 마리나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찾았다! 펭귄 한 마리! 짜잔! 왜안 올라가지? 아, 됐다, 됐다! 한 마리 찾았어요. 한 마리 찾은 걸로 됐어요. 짜잔! 저기 가면은 여기, 여기 눈사람이 숨어져 있네? 여기 눈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이 눈사람은 뭐지? 오? 이것도 뭔가 눈사람 퀘스트인가 봐요. 일단은 저는 펭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펭귄을 찾아서 저 산타 할아버지에게 열 마리를 찾아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도망간 펭귄들의 열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한 마리를 찾았다.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펭귄아! 펭귄아! 펭귄! 저기 선물 상자도 있다. 선물 상자도 있고요. 선물 상자는 야 해서 몸통 박치기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선물 상자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 쓰라고 두도록 하고 여기 펭귄 또 있다. 펭귄 한 마리가 바로 여기 있었네. 펭귄아, 펭귄아, 펭귄 두 마리째. 왜안 찾아지지? 펭귄 두 마리째. 아닌가? 내가 찾은 펭귄이 절로 들어간 건가? 할아버지,
펭귄 어딨어요? 펭귄 어딨냐고. 아홉 마리 어딨어?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숨어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지? 눌러야 되는 건가? 됐다, 됐다, 찾았다. 아, 절로 가는구만. 찾으면은. 잠깐만, 그러면 저 집 뒤에 있는 거는 찾은 게 아니라는 소린데. 저 집 뒤에 있는 펭귄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마리 찾았거든요. 산타 할아버지의 마법 펭귄을 두 마리를 찾았고요. 이 녀석이 찾아진 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가서 눌러줘야 돼. 잘. 자, 자, 됐다. 30% 세 마리 찾았어요, 여러분. 세 마리, 일곱 마리 남았네. 어디 있을까, 일곱 마리?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닐까? 보니까 막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설마 집 위에도 있나? 아니야. 아, 저기 있다. 저기 집 위에도 있다. 허! 집 위에도 저기도 한 마리 숨어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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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 아, 이 친구, 이 친구. 내 썰매를 노리는 게 분명해.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우리 집 위에 어떻게 올라갈까요? 호호이. 어, 잠깐만, 여기 트럭 안에도 한 마리가 있는데. 일어나 피그야. 난 맞았다. 예, 찾았다. 여기 또 있다. 빨리 찾아. 눌러 눌러. 돌아가 산타 할아버지, 돌아가라고. 펭귄아 가라니까. 녀석, 이거 말 안 듣대. 찾았다니까. 너 얼음땡 너 걸렸어. 술래 걸렸다고. 어, 녀석, 이거 말 안 듣는 거 봐라. 돌아가라고 저. 돌아가라니까. 어, 돌아가라고 할아버지한테. 가 빨리. 아,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이거? 갇혀버렸다.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렸어. 됐다, 나왔다. 어, 왜 안 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설마 이거 저거 자동차를 소환해야 되는 건가? 내 차에 갇혀있는 건가? 이거를 스폰을 해버리면 이게 자동차가 생기는데요. 내 자동차에 펭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여기가 아니야. 그리고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위로 저기도 한 마리가 숨어 있거든요. 뭔가 서버에 렉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펭귄이 안 찾아지거든요. 일단 위로 올라가려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주차를 해놓고 여기서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질 수 있을까? 짤! 짤! 짜잘! 짤! 아예 안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데? 저기 위에도 있는데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점프해도 안 닿는데? 점프를 잘하면 되나? 샤샤이! 아예 안 되는데 뭐지? 아까 분명 여기 위에 올라간 친구 한 명 봤거든요? 여기 있는 녀석도 안 가지고. 야, 너 찾았다니까? 야, 너 찾았다고! 됐다, 됐다, 됐다. 아, 누르니까 되네. 클릭하니까 되네. 찾아! 자, 아, 어떻게 올라가냐고! 어? 어떻게 올라가요? 어, 진짜 이거.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건가? 나무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아,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맞아, 맞아. 끝까지 한 다음에 소리를 질렀어야지. 됐다! 찾았다! 펭귄 다섯 마리 찾았다. 펭귄 나머지 다섯 마리도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눈썰매 만들어가지고 눈썰매를 타도록 할게요. 나머지 다섯 마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다섯 마리가 어디 숨어 있을까? 저기 8번 집에 다시 또 가봐야겠어요. 어, 탱크가 또 나왔다. 펭귄, 펭귄 주세요. 펭귄 다섯 마리 어디 있습니까? 펭귄 나머지 다섯 마리를 꼭꼭 찾아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루돌프가 아닌 펭귄을 찾아서 돌려드리는 게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한데 산타 할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펭귄 찾아서 돌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여섯 마리째. 너 일로 와. 펭귄아, 일로 와. 펭귄아, 됐다, 찾았다. 이제 네 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네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는데 안 돼요. 어,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50만원 모으면은 온몸이 불타는 그것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50만원을 모으면서 산타 할아버지의 펭귄도 찾아주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던 것인데요. 여기 펭귄 내가 찾지 않았나? 펭귄 눌렀는데 안 먹어진 것 같아요. 아니네, 찾았네.
펭귄 여기 있는 건 찾았고요. 여기 집에도 찾았고 나머지 네 마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네 마리가 어디 있으려나? 아하! 블리자드 스톰이에요 여러분! 눈 한치 앞이 안 보이거든요? 요렇게 요럴 때는 펭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눈만 쓸겠습니다. 쓸어. 눈 쓸어서 지금 이제 3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만 눈을 쓸어야 했던 것이에요. 15만 눈만 쓸어서 저기다가 팔면은 또 온몸이 불타오르는 파이어맨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그리 하였던 것이었는데요. 이 블리자드가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내 말이 어딨냐. 내 말이 찾아야 되는데 내 말이 달아보지. 말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아이스 마운틴이라고 해서 얼음산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필요한 게 봅슬레이처럼 생긴 썰매래요. 그 썰매도 있어야지 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썰매를 산타 할아버지가 펭귄을 열 마리 찾아주면 주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오, 이 친구 등에다 그 선물 가방 메고 있다. 하하하하. 일단은 눈보라가 멈출 때까지 눈을 좀 쓸다가요 눈보라가 멈추면은 다시 또 펭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펭귄이 설마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은 찾질 못할 텐데 그럼 안 되는데 일단은 클릭을 좀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나? 됐다 눈보라 끝이다. 아 할아버지 힌트 좀 주세요. 펭귄 네 마리가 어디 있을까? 펭귄 네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내 마리가 어딘지 전혀 감도 안 잡히거든요? 큰일 났네 이거. 더 이상 집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애들 패킹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알려나? 아니야 얘네들도 모를 거야. 맞아 오 잠깐만 저 친구 엄청 많이 했어. 펭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여기 바퀴 밑에도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아닐까?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쪽 구석지 잘 보고 저기 뭐야 저 위에 저거 뭐죠? 아 저 위로는 못 올라가던데 저 위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아 잠깐만 저기 눈사람 있는데 안 가봤다. 그리고 가게도 왠지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봐줘 여기도 왠지 한 마리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펭귄아 아이 없네. 여긴 없네. 펭귄아 바퀴 밑에 있니? 없네. 아 어딨지 펭귄 찾아야 되는데 펭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왠지 눈사람 옆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펭귄은 눈을 좋아하니까. 맞아 눈을 좋아하니까 여기 숨어 있을 것 같지 않나? 아 역시 아 찾았다 펭귄 넌 내 거야. 됐다 펭귄 3마리 남았어요. 3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3마리가 어딨을까? 왠지 여기 가시 뒤에도 한 마리 있지 않을까? 그럼 두 마리 남았는데 아니었다? 없었다? 없었고요. 이쪽에를 꼼꼼히 둘러보고 여기도 꼼꼼히 둘러보고 없어요. 펭귄 세 마리만 더 찾으면 됐는데 저기 그 삽 상점에 한 마리 있지 않을까요? 왠지 삽 하는데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들어가서 보자. 확인해보자. 아저씨 여기 펭귄 있죠? 펭귄 내놓으세요. 아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요. 펭귄 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됩니다. 펭귄아 왠지 여기 집에도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아저씨 여기도 펭귄 한 마리 숨겨놨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저씨는 충분히 펭귄을 숨겨놓을만하여. 아닌가? 여긴 없는 것 같아요. 펭귄 두 마리 더 찾아야 되는데 두 마리가 어딨어? 잠깐만 운전대에 들어가 있나? 펭귄아 너 설마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었다. 아이 아니었네. 펭귄이 어딨을까? 산타 할아버지 저기 위에도 찾았고 여기 안에서도 찾았고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딨는지 영 감이 안 잡히네. 집 위에 있나? 집 위에도 잘 살펴봐야겠어요. 지붕 위에 한 마리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붕 위에도 잘 살펴보고 없어 어딨지? 저기 밑에서 한 마리 찾았고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가 아니라 펭귄 데리고 다니기로 마음을 바꾸셨나봐요. 왜? 왜 바꿨지? 왜 마음을? 근데 두 마리가 전혀 안 보이네. 여러분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었어요. 여기 집안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바퀴 뒤에 이렇게 아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숨어 있었거든요, 이 녀석.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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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한 마리든 바로 요 뒤에 숨어 있을 것 같게 딱 생겼죠? 여기 뒤에도 확인을 안 해봤어. 맞아. 펭귄아 다 찾아부렀다. 뭐야, 5,000원 주고 끝이에요?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을 텐데, 산타 할아버지.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게 분명할 텐데 아닌가? 할아버지, 이게 끝인가요, 할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 산타 할아버지가 겨우 요거만 주신다고? 너무 고맙구만. 그래서 다음은 뭐죠? 어허허, 그렇구만. 이 펭귄들이 내 아이들로부터 뭐? 노스풀로 갈 수 있다. 네, 뭐지? 썰매를 갖고 오면 노스풀로 갈 수 있대요. 다른 도와드릴 건 없나요? 밀크랑 쿠키가 좋지. 알았어요. 캐스트 주셨나요? 아이, 안 주셨네. 얘들아. 어? 호호호호, 메리 펭귄 크리스마스. 네, 썰매를 애들로부터 갖고 온다면은 나 지금 다시 북극으로 갈 수 있지. 썰매를 갖고 와야 된다고? 이 썰매로 드리면 되나? 가자. 할아버지, 썰매 갖고 왔어요. 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나 봐요. 아, 이럴 수가.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는 뭐야? 요것도 뭐 있었거든요? 뭐야 이거? 테이크! 갖는다! 오! 떨어졌어 하늘에서! 아! 아, 천짜리잖아! 또 약해졌잖아! 안 돼요! 캐스트라면은 천짜리 요 가방을 선물로 주는 거였네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요거 말고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그 저기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는 못 들어가나? 어이, 나 안 되는데. 내가 1,700짜리였는데 근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요? 저는 요거 눈썰매로만 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여기 보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바로 새로 생긴 요거 50만원짜리 보세요. 빠큐움 19,500원. 아이, 빠큐움 없어. 이거 서멀 슈트. 온몸에서 열이 나는 아주 뜨거운 슈트가 무려 50만원 모아서 저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금방 모아볼게요. 여러분 돈을 모았는데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요 50만원짜리 저거 아이언맨 슈트는요 다음 시간에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여기 가는 방법도 또 알아오면은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눈모아요돈. 눈치우기 시뮬레이터였어요. 업데이트가 끊지 않는 갓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완결이 한 편 더 뒤로 물려지게 되었네요. 안녕. 재밌었어요.